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질문부터는 좀 이렇게 뭔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서로요, 답변들이요. 그래서 심적 부담이 크네요. 자, 우선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신입으로 정보 보안하고 이제 개인정보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자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담당자로 들어갔는데 인수인계라도 됐으면 열심히 할것 같은데 인수인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경영팀에서 떡하니 혼자 떨어졌어요. 한게 담당자인 거죠. 예, 담당자로 들어가셔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무 계획을 짜면서 해야 하는 건지 기존에 해뒀던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막막하죠, 이때요. 예. 엄청 막막한 질문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솔직한 심정으로는 컨설팅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걸 기대한 건 아닌 것 같고, 뭐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업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육이랑 정책팀이랑 그다음에 점검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감사 같은 거, 그런 것들 어떻게 할지 일단 먼저 잡아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뭐 사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을 건데 그 처리 방침에 대한 개정, 재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딱 상황으로 봐서는 중간에 앞에 계셨던 분이 퇴사하시고 그냥 업무 인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업무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먼저 한번 검토하고 재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부분들이 내부관리 계획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관리 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을 두 번째로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으로 교육 계획 수립하시고 교육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수탁사 관련해서 수탁사가 있다라고 하면 수탁사를 뭐 점검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질문서를 보내서 질문서 통해서 점검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보보호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장비들을 운영하고 있을 거니까 장비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혼자서 하려고 하면 다안 되니까 그걸 아웃소싱, 외부 인력한테 아웃소싱 맡겨서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진단 이런 부분들도 뭐 컨설팅을 낼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것인지,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 요런 거 위주로만 일단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여건이 조금 된다라고 하면 ISMS 기준을 보면서 그중에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걸 골라낸 다음에 할수 있는 업무 위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ISO에 대한 선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내가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건 넘어가는 거고, 정책 지침을 수립해야겠다라고 하면 정책 지침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수립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뭐 보안서약서를 받는다거나 또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 보안서약서를 받는다거나, 계정 관리를 이제 기존에 뭐 자유롭게 맡겨놨다라고 하면 이제 계정 관련된 뭐 발급 절차라든가 권한 발급 절차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막막하게 좀 업무 시작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체계적으로 조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니까 뭐 회사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경험이 많으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실제 하면은 엄청나게 막막하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들어왔으면은 아무리 컨설턴트를 좀 했더라도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원래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지 않는 곳에서는 보통 이제 보안 컨설턴트를 충분히 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체계를 그렇죠. 잡으시죠. 그게 한때 이제 뭐한 10년 전? 10년 전부터 그렇게 체계 탔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이제 잡아지면서 이제 후임들도 많이 들어오고 좀 분리가 이렇게 되고 있죠. 업무 분리가 좀 되고 있죠. 요거를 이제 보안 담당자뿐만 아니고 컨설턴트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나마 이제 처음 회사 들어간 데에서는 상당히 데이터베이스가 잘돼 있었잖아요. 그렇지. 거기는 이제 그 이전에 프로젝트 어떻게 수행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예.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뭐 컨설팅 회사나 일반 업무, 그냥 일반 회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나레지 DB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될지 좀 되게 막막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그 대기업 쪽 계열사 쪽으로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외장하드에 USB 이빨 자료만 이렇게 확 주고 이렇게 인수인계라 하고 준 분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통 그러죠. 예. 이것만 보면 된다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인 건지 아니면 얘는 버려도 되는 건지 그거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정말 막막한 업무가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팀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그냥 정보보호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팀에 있다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 ISMSP 임증 때문에도 꼭 채워야 한다, 인력을.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른 부서에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죠. 네.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개인정보 보호팀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그렇죠. 사실 이게 개인정보가 그냥 한편으로 보면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어렵게 보이는 영역은 우리가 법을 다루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고요. 쉽게 보이는 영역은 개인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정보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컨설팅 했던 그 많은 영역 중에 제일 어려운 영역이 개인정보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법률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데이터 3법 개정되면서 법률이 기존에 망법에 있던 내용들이 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겨가고 새로운 개념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네. 가명정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우리 조직에 적용이 되는 건지,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안 된다라면 안 된다는 것들 경영진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구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뭐 개인정보 영역평가 아니면 개인정보 흐름도 뭐 이런 것들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뭐 아주 자세히 모르는데 혹시 그런 것들 좀 업무에 대해서 간단 게 학생분들이 좀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보안 쪽에서 제일 큰 이슈인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안을 하는 건데 개인정보 쪽에서 개인정보 이게 저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것들 아까 개인정보 흐름도 같은 거나 아니면 영향평가 비슷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업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지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불가능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예.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지고 예. 교육 강의한 적도 그렇죠. 있었고 예.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을 어떻게 되는지도 예. 그렇죠. 또 따로 강의한 적도 있어서 예. 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개인정보 흐름도는 ISMSP 인증을 받거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면 필수적으로 그려야 되는 게 개인정보 흐름도입니다. 개인정보 흐름도를 왜 그리냐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개별 부서 단위로 또는 업무 단위로만 다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거고 그 그림 그려내는 것들 상에서 처리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수집, 이용 제공, 그다음에 외부 제공, 저장, 그다음에 파기 이런 일련의 측면에서 법적인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놓는 부분들이 개인정보 흐름도가 되는 거고요. 이것들의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정확도 그러니까 업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필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최신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정보 흐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한 위반사항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얘기 나왔었는데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사실은 이제 일반 기업은 권고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위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공공기관이 최초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기획하는 단계에서 보안적인 요건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게 개인정보 영향평가인 거고요. 네.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회사들만 적용하고 있고요. 다 한다라고 하거나 또는 필수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개인정보 흐름도를 이제 옆에서 그리는 것을 한번 봤는데 디자인 잘해야겠더라고요. 네. 이게 뭐 오해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화살표를 잘 그려줘야만이 네. 또 이렇게 또 정확하죠. 이게 참고로 네.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ISMSP 심사를 할 때 개인정보 흐름도를 한 분의 심사위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뷰를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 봐서 이 개인정보 흐름도 상에서 결함이 안 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장을 저희가 리뷰를 하면 40장에서 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작성하는 사람, 이게 작성이 네. 왜 어렵냐라고 하면 일단은 그 업무를 다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게 첫 번째이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업무를 아는 것 자체가 약간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최 처음에 이렇게 개인정보 자산이 어떤 것들인지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 각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흐름표라는 걸 작성을 하고, 그 흐름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흐름도로 다시 옮기는 그런, 그렇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흐름도가 나오는 거고요. 예. 실제로 제가 뭐 ISSP든 PIMS 할 때 12주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거의 8주에서 9주 이 정도는 이런 흐름도 작성하는데 시간을 한 명을 할애해서 작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A부서를 인터뷰를 네. 하고 나면 A부서에서는 나는 B부서에 줬다고 얘기하지만 B부서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는 A부서에서 받는 건 없고 C한테서 그렇죠. 받는다라고 하면 얘네를 또 가서 인터뷰를 해. 야, 너 A 너네 부서 B 가서 물어봤더니 너네한테 받는 게 없다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또 인터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번 교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상상만 해도 굉장히 힘든 거죠, 이거. 예, 저도 금융권에 있을 때 워낙 이제 뭐 직원들 전화 오는 거 뭐 하루에 뭐 많게나 200통 이상 네. 막 전화 받고 또 이제 뭐 컨설팅 같은 거 오면은 또 이제 협업들 분들하고 개발자분들하고 운영자분들하고 계속 커뮤니티를 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 거죠. 그래서 이야기만 들어도 아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결론은 이거예요. 정보보안팀하고 개인정보팀하고 같이 이걸 다 맡겠나요, 신입한테? 이거는 정말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제 후배들한테 예.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이번에 제가 어느 회사를 이직하게 되는데 이 회사 어떨까요? 그래서 몇 명이 있는데 두세 명이 있는데 너 웬만하면 생각하면 너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죠. 예.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정보보안이라는 것이 이제 두리무실하게 지금 있지만은 여기 안에는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정보, 아까도 말했듯이 솔루션 나중에 이제 점점점 조직이 커지면 계속 도입을 하겠지만은 그렇죠. 당장 작더라도 할 게 많거든요. 네. 개인정보만 하더라도요, 지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부 팀으로 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셨는데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근데 제가 저는 저한테 물어봐도 저한테 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이제 CPPG 입고 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CPPG 땄으니까 CPPG.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CPPG 나온 정보 갖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물어보는데 사실 자격증하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업무는 확실히 다르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막 서로 뭐 이겨내고 했던 것들도 있고 특히 또 이제 개인정보 보안솔로 이렇게 솔루션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막는 거잖아요. 유출을 막는 그렇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정보 팀하고 이렇게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네. 감사도 해야 하는 거, 감사팀도 뭐 별도로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특히 검색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도 개인정보 보호팀하고 계속 이제 맞아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DRM도 또 비슷한 것이고요.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ISSP의 기준에서 이렇게 하나 보면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렇죠.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요거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서명 절차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조회했거나 과도하게 출력했으면 이게 업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과연 이거 하나만 있을 거냐는 거죠. 이거 말고도 비슷한 소명 절차를 여러 개 갖고 갈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예외로 설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장비에서 정책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 나올 거고요. 클라우드 안 쓰는데 우리 클라우드 이번에 쓸 건데 그러면 클라우드는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또 가이드를 한 번씩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맞죠.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이겨내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 예, 이제 보통 여기서 또 하나가 질문이 있습니다. 보안 컨설팅 부서, 보통 보안 컨설팅 부서 안에 개인정보부팀이 있나라고 이게 물어보는데 컨설팅 회사에서는 보통 없죠.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컨설턴트 관리 컨설팅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는 관리 체계 수립,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컨설팅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 영역, 모이킹에서 커버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관리 컨설팅에서 다 컨설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개인정보팀이 없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개인이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 지침이나 내부 관리 계획 어떻게 수립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요거를 단계별로 조금 얘기하면 뭐 옆에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거든요.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가면 어떤 업무를 시키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단순 업무 시키죠. 취약점 진단,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베이스 같은 취약점 진단 같은 단순 업무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단순 업무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조금 더 확장해서 정책 지침이나 이런 것들 문서를 조금씩만 수정하면 되는 그런 업무들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시니어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시니어들은 이제 하나의 과제를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를 그 시니어가 PL 역할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기술적인 컨설팅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ISMS와 같은 그런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발표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 상태에서 PM을 올라가면 PM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 팀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전체적으로 수행할지, 방향성을 어떻게 꾸어야 될지, 일정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 여기 들으신 분들이 각자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요구했던 부분들은 그런 거거든요. 네가 스텝이라고 하면 스텝의 영향을 발휘할 게 아니라 스텝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산출물에 대한 품질 이런 부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무리스럽고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설팅 업무 지금 현재 이야기하신 것은 이제 경력에 따라서, 그렇죠, 네. 경력에 따라서 그 업무들을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신입부터 이제 PM까지. 보통 이제 관리 쪽 컨설턴트 분들의 그런 PL 하는 그런 경력자하고, 그 다음 모이킹 컨설턴트의 PL 경력자하고는 다르죠. 조금요. 다르죠. 예. 네, 많이 다르죠. 저는 이제 모이킹 컨설팅을 했을 때 보통 2년 차만 돼도 PL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두 명 들어가면은 앞에 있으면 PL이죠. 네. 네, 그렇죠. 앞에 있으면 PL이고. 또 만약 그게 프로젝트가 그냥 모이킹 프로젝트만 된다, 그러면 2년 차만 돼도 PM이 됐어요. 아,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근데 이제 관리 컨설턴트는 이제 적어도 뭘 물론 짧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보통 한 3개월 이상, 그렇죠, 그렇죠? 네. 3개월, 그다음에 뭐 길거는 뭐 6개월 뭐 종합 컨설팅 네.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PL이나 PM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린 거죠. 경력이 많아 있어야 하는 거고 상황에 맞습니다. 따라서 네. 다르지만요. 네. 금방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기 때문에 또 일정 관리나 이제 프로젝트 관리나 그런 것들도 예 많이 봐야기 때문에요. 근데 신입이 들어와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어떤 분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신입이 들어가서 서버 진단하고 이제 보통 이제 취약점 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신입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제 관리 쪽 컨설팅이나 물리 쪽 컨설턴트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입 보안 컨설턴트를 뽑냐라고 하는 그 질문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뽑죠. 뽑고 그 사람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시니어급이 그런 취약점 진단 그런 걸 하는 거는 뭐 인력에 대한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업무이고 아주 10년 전 이전부터 해왔던, 거의 20년 전부터 해왔던 그런 업무들인 취약점 진단 같은 것들은 당연히 주니어 레벨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베이스, 뭐 보안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값에 대한 취약점 진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취약점 진단 업무 위주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ISMS 인증 컨설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제 물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키죠.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눈에 보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리 영역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 체계 전반 중에 조금 쉬운 영역들, 예를 들어서
인적 보안이라든가 외부자 보안이라든가 정책 지침이나 조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직접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인터뷰하는 거에 참여해서 그 내용들을 받아 적거나 인터뷰하시는 이제 PL이나 PM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렇게 경험을 쌓다가 보면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그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PM이 아닌 PL로서 이제 본인이 주도해서 인터뷰를 하고 뭐 현황에 대한 분석하고 대책들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술적 컨설팅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물론 이제 그 계속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법적인 부분들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술적 취약점 진단에 대한 그런 서버 설정은 물론 거기도 버전 정보가 일부 변하긴 변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비슷하거든요. 서버 설정을 이제 보안 설정을 하다 보면 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동화가 좀 많이 됐죠, 이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솔루션명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자동화된 툴을 해서 점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네. 사실 자동화된 툴이 아니라도 해도 스크립트만 하더라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이 역시 공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에 대한 뭐 설정값들이 있는데 그 설정값이 예를 들어서 640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보다 더 안전하게 설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체크리스트에 640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이 640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면 취약점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640보다 더 안전한 설정값이 어떤 건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그런 설정값이 나왔을 때 얘는 640이 아니어도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저도 뭐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은 앞에 그 뒤에 거 이야기하신 것들 이게 우리가 보통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그쪽 가이드를 좀 많이 참고를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일반 기업 쪽에도 그걸 참고하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네. 상당히 타이트.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거 반영했다가 이제 개발자분한테 맞을 죽을 뻔하죠. 이렇게 설정하면은 이게 써지겠냐, 이게 업무 되겠냐 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러프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자기가 알아야 그것도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갑자기 생각난,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ISMS 피임지응심사원, 좀 요즘 핫하죠, 어떻게 보면요. 아, 예, 그렇죠. 예, 심사원 핫하는데, 이거 지금 많이 나가셨잖아요. 예, 회사 나오셔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다니셨는데, 어떻습니까? ISMS 피임지응심사원 다니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경험들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일단 심사원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렇죠. 대신에 조금 힘든 거는 그 비용적인 면에서. 네. 네. 비용.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유리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기는 하죠. 이게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7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는 거의 거의 매주 심사하다시피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 있거나 이런 그런 주는 길게 쉬니까 아예 네, 그런 주는 그렇죠. 안 되는 거고 예. 그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컨설턴트한테 ISMS P 심사원을 가지는 걸 권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컨설팅한 것들이 조직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심사를 나가보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기업에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고 이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컨설팅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본다고 하면 양쪽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뭐 지금 당장이야 심사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심사를 받아서 인증서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심사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랑 컨설팅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약간 다른 부분들을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컨설턴트한테 심사원 따는 것들을 심사원을 따고 심사를 나가볼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업을 제 교육 사업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예,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저희 조직에서 좀 학생들 교육들 이렇게 뭐 이렇게 4차 산업 교육 같은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한 3년 됐어요. 근데 벌써 조직에 대해서 다 까먹었더라고요.
컨설턴트를 내가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 근데 가끔씩은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아이센스 피인즈 신성을 좀 공부하고 네. 또 경영이 있기 때문에 또 하고 공부하면서 가끔씩 나가면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모이킹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또 직접적으로 모이킹을 좀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네. 인력 관리고 이제 뭐 사업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또 그렇다고 다시 또 회사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선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또 여기까지 쭉 제가 한번 했고요. 또 뒤에서 또 생각나는 것은 저희들이 또 3부, 4부 계속 이어지면서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